저는 사이버 한국외대 태솔대학원 12기 정혜영입니다. 저는 현재 분당구 순회동에서 원서기반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저는 순회동에서 초중등 대상으로 영어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영문학을 전공하긴 했지만 처음부터 영어 교육 쪽에서 일을 했던 건 아니고요. 결혼을 하고 첫 아이를 낳고 나서 엄마표 영어라고 하는 영어 교육에 관심이 많아져서 실제로 엄마표 영어를 실행해 보니까 아이가 정말로 영어를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 이 방법이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다른 친구들도 이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싶다 해서 영어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쌓은 경험적인 노하우가 있지만 제가 가르치고 있는 영어 교육이나 혹은 방식이 실제 이론에 맞는지 혹은 최신 태솔 경향이나 트렌드에 맞는지 그걸 좀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제가 혹시 부족한 것은 없는지 부족한 점은 없는지 좀 채워서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좋은 교육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에 진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온라인이나 여러 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영어 교육 관련된 교육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이왕이면 외국어 교육으로 유명한 한국외대에 연계된 사이버 한국외대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면서 교육을 받는 것이 저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과목은 첫 번째로 수강했던 태솔과 영어학 과목인데요. 워낙 태솔의 기본 중에 기본을 다뤘던 과목이라서 정말 유익했습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졌던 과목은 제2 언어 습득이었는데요. 워낙 다루는 내용이 고전적인 이론들이고 또 많은 논문을 함께 읽었어야 되는 과목이었던지라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제로 논문 크리틱과 논문 프로포절을 작성하면서 제가 앞으로 어떤 연구를 더 하고 싶은지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아주 좋았습니다. 태솔대학원 입학해서 정말 많은 중요한 이론이나 연구 또 아주 실용적인 연구 방법론, 교수 방법론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다른 학우님들이나 교수님들을 통해서 배우는 즉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닐까 합니다. 아무래도 온라인 대학원이다 보니까 전국에서 또는 전 세계에서 이 수업을 많이 듣고 계신데요. 그분들이 정말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영어 교육 현장에서 많은 삶의 경험들을 나눠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많이 자극도 받고 영감도 받고 또 많은 아이디어도 받으면서 더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온라인 대학교라서 캠퍼스의 낭만을 즐기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다행히 저희는 한국외대 캠퍼스와 특히 스마트 도서관을 함께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캠퍼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도서관이 저는 정말 좋더라고요. 시험 기간에 와서 한두 번 이용을 했는데요. 정말 최신 시설에 가장 좋은 스마트 도서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민은 흰머리만 늘릴 뿐. 고민하지 마시고 고인 하세요. 배움에는 끝이 없죠. AI로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발전하는 요즘 시대에서 진짜 실력 있는 영어 교육 전문가가 되고 싶으시다면 이왕이면 제대로 된 석사학위를 취득하면서 진짜 영어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온라인 태솔대학원을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영어 교육 철학과 교육 키워드는 긍정적 성장입니다. 저의 학생들이 영어라는 언어를 도구로 활용해서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옆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영어 교육 전문가이자 조력가가 되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영어라는 언어의 벽을 넘을 때 그 과정이 너무 어렵거나 지치지 않도록 옆에서 응원해주고 도와주는 조력가 그리고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영어 교육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태솔대학원에서 배운 모든 지식과 유용한 정보들을 활용해서 우리 학생들이 영어 습득을 더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고 또 그 성장 과정을 옆에서 응원해 줄 수 있는 영어 교육가가 되고 싶습니다. 언젠가 저희 학생들이 성장해서 저를 다시 찾아와서 선생님 덕분에 영어를 배우는 게 너무 재밌고 즐거웠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어 교육자가 되고 싶습니다.